각종 현안을 놓고 충돌이 잦은 도내 대표적인 경계 지역이 군산인데요. 그 불편한 이웃인 충남 서천군과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공동 용역에 합의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시와 서천군의 금강하구 이용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왔습니다. 군산시는 준설 과정에서 생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가량인 금란도를 개발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천군은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서천군은 금강 하구뚝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다며 해수 유통을 요구했고 군산시는 절대 반대를 고수했습니다. 개발을 우선한 군산과 환경을 앞세운 서천군이 사사건건 충돌한 겁니다. 수십 년간 한 발짝도 못 나가던 두 시군이 상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강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에 공동 착수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들을 좀 더 트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금강과 서천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금강 하구의 공동 활용 방안이 도출되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구역의 지역발전 모델을 차기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서, 국정과제 아젠다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이라는 공동의 자원으로 연결된 두 자치단체가 개발과 환경이라는 차이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